이번 겨울에는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장미꽃 만두 어떠세요? 먼저 돼지고기와 두부, 대파와 마늘, 생강을 넣고 여기에 참기름과 굴소스, 후추와 소금으로 간을 맞춰줍니다. 재료들은 조물조물 잘 섞어주세요. 그 다음은 육즙콸콸 만두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. 다시다와 가루 젤라틴을 넣고 냉장고에 한두 시간만 굳혀주면 다 된 거나 다름없어요. 생략하셔도 되지만 저는 향긋한 부추와 매콤한 청양고추도 조금 썰어넣었어요. 이제 모든 재료가 잘 섞이도록 잘 주물러주기만 하면 만두소금 완성입니다. 만두피 3장을 겹쳐서 깔아주고 그 위에 만두소를 올려주세요. 더블 부분에 미리 물을 조금 발라주고 반으로 접어줍니다. 이대로 돌돌 말아주기만 하면 예쁜 장미꽃 모양의 만두가 완성되었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진 만두는 부어 먹어도 되지만 촉촉하게 쪄먹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. 냄비에 물을 조금 붓고 10분 정도 약불에서 쪄주면 완성입니다. 이번 겨울에는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장미꽃 만두 어떠세요?